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박사입니다. 오늘은 건대의 굿즈샵에 갔다가 산리오 하나비 쿠지가 있어서 도전해봤습니다. 이번 쿠지는 불꽃놀이를 컨셉으로 산리오 캐릭터들이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 담긴 상품 구성이었습니다. 가격은 790엔, 80장들이 쿠지로 상품 라인업은 1번부터 10번 피규어상 각 2장, 11번부터 17번 인형상 각 1장, 18번부터 22번 드로스트링백상 각 1장, 23번부터 30번 클리어 파우치상 각 1장, 31번부터 38번 컴팩트 미러상 각 1장, 39번부터 46번 아크릴 키참상 각 2장, 다이커 스티커장 16장으로 라스트원상은 리틀 트윈스타 인형이었습니다. 저는 폼폼프린 피규어가 없어서 아쉽지만 우사하나 피규어가 있어서 도전했고, 연구원은 한교동 피규어를 노리고 도전했습니다. 과연 연구소 일행은 원하는 상품을 뽑을 수 있었을지 지금 보러 가시죠. 오늘은 건대에 와봤습니다. 별 보러 가자. 어, 이것도 있다. 이거 판이죠? 근데? 이거 불꽃놀이 쿠지. 아, 이거 새 판인가봐. 우사하나도 있네. 나 이거 해봐야겠다. 여기 이거 해볼래. 이거 우사하나 제발 나오길 바라면서. 두개 하자. 나 하나, 너 하나? 아니, 그 두 개. 이거 두 개 하라고 그냥? 내가? 아, 나 하나 뽑을래. 너 하나 뽑아. 39번. 39번. 헬로키티다. 어? 왜 이렇게 좋은 거 아니야? 피규어가 아닌데? 어, 8번. 뭐야? 피규어야. 여기 있어. 얘 이름 우사하나. 우사하나. 우사하나랑 상대도. 아니면 이렇게 인형들. 뽑아. 아, 19번. 그럼. 아, 이거 제일 마지막 상. 아. 이거 안 좋은 건가? 제일 안 좋은 걸걸? 그래. 제발. 해. 아. 40번. 알겠어. 몰라. 두 개 뽑아. 내가 하나 뽑을게. 잘 뽑아. 오케이. 고. 29번. 아. 30번. 여기 있어. 뭐였지? 학생이. 클리어 파우치. 이거 아무도 못 뽑았어. 그러네. 이렇게? 아. 두 번 더 고. 그거? 제발. 아. 골라. 잘 골라, 제발. 틴. 제발. 데이트. 그래. 아! 밑에 있다며? 저 삼각형 계속 나와. 우리 삼각형 저 다 털어가고 있어. 야, 야. 오, 뭐야? 오, 뭐야? 오. 5번 그건데? 이거 뭐야? 한교동이다! 한교동. 오, 좋아. 여기. 고. 켜졌어? 응, 켜졌어, 켜졌어. 아, 밀어버린 거 내가 할게. 오케이. 3번! 오! 3번 뭔데? 몰라. 크롬이! 크롬이네. 자, 인형만 딱 나오면 14번. 어, 인형인데? 인형이? 아, 시나모롤. 여기 있습니다. 인형 뽑았으니까 됐다. 그러니까, 아, 우사하나 못 뽑는 거 너무 아쉬워. 근데 지금 잠깐만. 어, 나. 다 최신화 된 거지. 크롬이. 시나모롤. 50% 확률로 하나는 뽑을 수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진짜 똥손인 거야. 6번 나와야 되는데 진짜. 해. 이런 거 확률이.
16번. 어, 우산하다. 인형이다, 인형. 오, 감사합니다. 얼마 쓰? 우리가 여기 다, 이거 다 뽑았어, 우리가. 그래? 우리 이거 7개 뽑았어. 미쳐. 감사합니다. 여기 끝나자. 어, 이거 뽑으려고? 지금? 얼마 쓰?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박사입니다. 오늘은 짜잔,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셨을 이번에 건대 굿즈샵이 있어가지고 건대를 한번 가보자 해서 연구원이랑 같이 건대 별보러 가차라는 굿즈샵 갔다가 쿠지가 잔뜩 있길래 그 중에 하나비 쿠지가 있길래 도전을 해봤고 짠, 이렇게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는 결말, 좋아하는 결말 맞아? 대위 슬픈 결말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상품은 피규어 있고 인형 있고 뭐 파우치 있고 모르겠고 뭐 참 있고 뺏진 가족은 뺏진 거 없고 이거 있고 그런데 제가 되게 가지고 싶은 게 우산이나 피규어가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갖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전을 했는데 그냥 야금야금 하는데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피규어라고 하나 나온 게 아니다. 팬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이거 어이가 없으세요. 쿠지는 뭐다 여러분? 쿠지는 자해다. 한 판당 그래도 13,000원인가? 다른 데 비해서 조금 쌌던 것 같아요. 진짜 얼탱이가 빠지는 가격에 파는 데도 많은데 한 판에 13,000원이긴 한데 총 몇 개야? 1, 2, 17판 221,000원. 그러면 저랑 같이 산리오 하나비 연박사 돈으로 펑펑 불꽃놀이한 꾸지 우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딱 봐도 여기 그냥 말도 안 되는 이거 맞아? 이거 13,000원 맞아? 이거 대체 뭐야? 어? 이거 맞아? 진짜? 스티커상이라고 써진 것 같은데 미친 여러분들 전체 8종 진짜 스티커임? 벌써 그냥 미칠 것 같다. 자, 그래도 폼폼프린이랑 우사 하나라도 좀 나와주면 하나, 둘, 셋! 짜잔! 헉! 미친, 진짜 나왔다. 짠! 이렇게 폼폼프린, 크로미, 크루들이 모인 이런 단체 사진이 든 스티커가 진짜 스티커네. 이렇게 반짝반짝, 키라키라 반짝반짝 완전 예쁘긴 하거든요. 근데 나 지금 반짝반짝 스티커 3개에 13,000원 주고 산 사람 됨. 스티커 13,000원? 3장에 13,000원? 개당 지금 4,500원이 넘거든요. 이거 맞아! 쿠지는 자해다. 아니 심지어 도쿄 여행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쿠지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는 추천하진 않는데 진짜 아닌데 자 이거 먼저 열고 이야기 마저 할게요. 하나 둘 셋 짠! 엥? 심지어 중복도 있어. 중복이야. 미친. 이거 좋아해야 돼? 말아야 돼? 폼폼프린 인형이고 피규어고 못 뽑아가지고 스티커만 두 장 주는 거야? 이런 호의 진짜 됐거든요. 아니 일본 갈 건데 국내에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싶었거든요. 근데 너무 안 나오니까 피규어상이나 인형상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이걸 중간에 멈추면 여러분 그냥 개 애매한 연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저도 애매하고 보는 사람도 애매한 연구가 되는데 그냥 이럴 바에 좀 더 써서 상품을 그래도 몇 개 더 뽑자. 상의상 피규어랑 인형을 그래도 몇 개 더 뽑자. 이제 이런 취지로 조금 더 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20만원, 22만원어치 쿠지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는 뭔가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일본 가서 하세요. 일본 가서. 다음은 짠 이렇게 39번, 40번 키티랑 마이멜로디 아크릴 참인데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키티랑 마이멜로디 반짝반짝 이렇게 돼 있고 굳이 열어보진 않을게요. 이것도 굳이 열어보지 않는 이유는 제가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 선물을 좀 준비하는데 산리오는 좀 캐릭터별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새 상품들 쿠지로 뽑은 것들이랑 뭐 갖고 있는 것들 뭐 구매한 것들 가차 뽑은 거 위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선물 세트처럼 이렇게 담아서 드리면 캐릭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좀 다양한 생각들을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마침 이렇게 제 최애는 아닌 마침 키티랑 마이멜로디까지 나와서 여러분들 챙겨줄 수 있다니 완전 럭키 빅키잖아. 여러분들 챙겨주라고 이렇게 나왔나봐요.
그리고 39번 바로 앞이 38번인데 38번은 이렇게 리틀 트윈스타 빼진주 알았는데 콤팍토 미러 아 거울이구나 그러네 여기 거울이네요 컴팩트 미러상 이것도 우리 리틀 트윈스타 좋아하시는 분들 컴팩트 미러 하라고 챙겨주다니 이번 산리오 쿠지 완전 나 대박났다 구독자 이벤트 하라고 이렇게나 챙겨줄 일이야? 자 다음은 이게 그냥 말도 안 되죠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완전 피자 아니야 피자? 이렇게 총 6개나 있어 진짜 그냥 피자야 보이세요 여러분? 그냥 피자인 78,000원어치 산리오 파우치 피자 산 사람 나 미쳤다 이거를 그럼 한번 보면 아니 이거를 이게 하나도 안 뽑아가셨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면 상위상만 쏙쏙 잘 뽑아가셨나 몰라 이게 하나도 안 뽑아가셨는데 저랑 연구원만 그냥 이렇게 6개 가져왔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마이멜로디 마이멜로디 아크릴 참이랑 마이멜로디 저번 피아노 쿠지 했을 때 무슨 쓰레기통도 있고 토트백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마이멜로디 좋아하시는 분 이번 구독자 이벤트 기대하셔도 좋다 아 가슴이 아프잖아 그리고 시나모롤 있고 시나모롤도 제가 시나모롤은 인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시나모롤을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시나모롤 좋아하시는 분들도 기대하셔라 다음은 참 라이크 교동 이번 쿠지가 이제 불꽃놀이 컨셉이니까 기모노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지? 기억 안 나 이 나루토 어묵 들고 불꽃 대신에 이렇게 파우치 같은데 이거는 한번 연구원한테 쓸 건지 한번 물어볼게요 물어보고 폼폼프린 진짜 이번 쿠지에서 폼폼프린 제대로 뽑은 거 이거 그리고 저 스티커 그냥 미침 이거 뜯어볼게요 엉엉엉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아 이렇게 이거 근데 이거 뭐임 삼각김밥 파우치 삼각김밥 근데 들어가지도 않아 삼각김밥 세로로 10등분해서 넣으면 이제 한 조각 정도 들어갈 느낌에 이거 근데 대체 뭐 넣으라고 다니는 거야? 산리오 아타리 쿠지 하면 아타리 쿠지 이 모양으로 생겼는데 아타리 쿠지 남은 쓰레기 파우치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여기 뭐 넣고 다녀야 되는지 아시는 분? 그냥 이게 말이 안 된다 딱 이렇게 최애 피규어 하나 정도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나름 나쁘지 않을지도 아니 사실 나쁘죠 여러분 이걸 현지 발매가가 한 800엔 되나? 800엔에 뽑아도 에반데 나리까리야 그냥 꽝 대신 뭐라도 하나 줬구나 싶은데 13,000원 오지게 비싸게 느껴지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너무 비싸게 하지 마시고 현지 가서 하세요 현지 다음은 이거 이거는 리틀 트윈스타죠 이번에 리틀 트윈스타가 피규어로 되게 이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얘네가 약간 주인공인가 싶을 정도 아니 사실 우사하나였거든요 저는 우사하나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해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나왔다 근데 이거 컴팩트 미러 하나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컴팩트 미러가 들어가면 이 둘이 뭔가 세트 느낌이 나니까 될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이렇게 있고 바츠마루 뭔가 이렇게 이국적인 이런 코스튬을 다 입고 있네요 코스튬을 조금 볼까? 확실히 리틀 트윈스타 코스튬이 예쁘죠? 푸리니는 달리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걸로 보고 커스터드 푸딩 올라간 거 귀엽다 다음은 인형 봐야겠죠 인형 짠 이렇게 시나모롤은 파란색 옷을 유카타라고 했나? 유카타 이렇게 입고 별봉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인형이고 14번이었어요 마지막에 그래도 인형 두 개 뽑아가지고 됐다 하고 이제 손절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위상은 다 꽝이라고 쳐도 피규어 3개 인형 두 개를 이제 그 가격 주고 뽑은 건데 개당 그럼 4만원 계산이 4만원이 넘잖아 대리 만족으로 만족하시고 혹시 제가 리뷰했는데 너무 마음에 든다 매물로 사세요 내가 잘 뽑을 거라는 생각을 버려 아니면 딱 한 번만 하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아 볼에 이렇게 발그레 블러셔 처리도 됐네요 귀엽다 이것도 상품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걸 열어보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이긴 한데 인형 소개하고 있었으니까 열어볼게요 제가 우사하나 피규어를 진짜 가지고 싶었는데 아 아직도 아쉽긴 해 아 근데 인형을 뽑았으니까 인형을 이거는 열어볼게요 16번 우사하나였고요 제가 이것들을 이런 것들을 도전하는 이유?
물론 여러분들과 함께 신상 연구하자 이런 취지도 있지만 가장 우선적인 건 이제 저의 만족, 내가 가지고 싶은 거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게 우선인데 일단 피규어 못 뽑은 게 좀 아쉽고 대신에 이렇게 우사하나 하나비 불꽃놀이하는 인형을 뽑았습니다. 우사하나가 되게 잘 안 나와서 이 쿠지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 기본 마스코트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얼굴이 조금 더 넙대대하고 꽃 모양도 조금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코스튬을 이렇게 입고 있어요. 불꽃놀이하는 코스튬을. 그리고 불꽃놀이 꽃 모양 봉을 들고 있죠. 조금 더 색이 연하네요. 그리고 이름 자체가 이게 불꽃놀이라서 꽃이 이제 하나잖아요. 근데 우사하나가 이름 자체가 우사기 토끼에다가 하나 꽃이 들어갔으니까 얘가 주인공격인 거거든요. 뒤에 보면 이렇게 꼬리도 잘 되어 있고 예쁜 이렇게 달고 다닐 수 있게 마스코트 형태로 나온 인형입니다. 피눈물 난다. 예쁘니까 된 거야. 가질 수 있었으니까. 아니 이거 오히려 현지 가면 지금은 없어. 해피쿠지 지금 다른 거 뭐 마블 울버린 이상한 것들 하고 있으니까 이미 끝났을 거야. 그러니까 국내에서 할 수 있을 때 구한 내가 잘한 거야. 잘한 거라고. 그리고 이거 제꼈죠 제가. 이거 19번이었는데 이거 뭐야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백이라고 써줬거든요. 이건 한번 열어보고 조심히 다시 넣어놓읍시다. 쿠로미거든요. 쿠로미가 또 상품이 많아서 쿠로미도 좋아하시는 분들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조심히 여러분들이랑 보는 걸로. 엥? 개 큰데? 오 이렇게 드로스트링 백이 나왔습니다. 이거 이렇게 쫙 쪼으면 드로스트링인데 아니 이렇게 큰 드로스트링 백을 어디다 쓰지? 재질감이 되게 힙한 색, 메탈 색 쇠만 나는 색에 여기 쿠로미가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쿠로미 예쁘죠? 그래서 드로스트링을 쪼아보진 않을 거고 이거는 제가 이렇게 깨끗하게 다시 지금 집어넣었습니다. 깨끗하게 쿠로미 덕후분한테 또 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다음은 피규어인데 짠 이게 코기뮝이죠. 코기뮝 열어볼까? 피규어는 그래도 제가 컬렉팅을 하니까 코기뮝 피규어는 처음인 것 같아요. 가차로도 뽑은 적이 없나? 웨하스 카드에서는 자주 등장했죠. 웨하스 카드 덕분에 알았던 것 같기도 하고. 받침대는 이렇게 형광 네온핑크에다가 글리터가 잔뜩 들어갔고 8번이라고 써졌네요. 코기뮝 이렇게 꽂아주면 짠. 피규어 자체는 만듦새는 좋습니다. 이렇게 클리어 파츠도 썼고 상당히 이 옷 디테일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이 위에 코기뮝 친구들 에비후라이인가요? 얘는 애벌레에다 에비후라이 더한 건가? 아니 되게 선녀 코스튬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리본 이어진 거 하면 상당한데 이건? 제가 코기뮝은 한 번도 이제 큰 감흥은 없었는데 피규어 자체의 퀄리티는 좋다. 엄청 좋냐라고 하면은 마감 부분이 미흡한 데가 있긴 하지만 프라이즈 피규어 치고 되게 조형도 잘 나왔고 예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코기뮝 팬분들은 좋아하겠어요? 다음 해야 되는데 애써 외면했던 차례가 되었네. 아니 심지어 무거워. 볼륨감이 커. 이게 맞아? 똑같은 상이 맞아? 얘가 한 두 배 무겁거든요? 크기가 반영이 된 건지. 여러분의 최애 한교동이 나왔습니다. 5번 한교동. 우사하나가 남아서 한 것도 있지만 또 연구원의 최애인 한교동 피규어도 남아있어가지고 했는데 이게 참... 한교동이 나오고 우사하나가 나오지 않는 건 어떤... 우선 열어봅시다. 짠. 그러면은 5번 한교동이고요. 아 여기 맞박에 약간 본드 자국이 약간 반짝거리네요. 근데 뭐 크게 개의치 않을 정도고 발판에 이렇게 딱 꽂아주면 불꽃놀이 하는 걸 보고 있어서 눈동자가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거겠죠? 이렇게 유카타를 입고 있고 뒤에 보면 이렇게 리본도 뽀짝 있네요. 비늘 이렇게 있고 조금 다행인 게 제가 한교동에서 다행이라고 해야 돼? 한교동에서 제일 이제 징그러운 포인트로 생각하는 그 비늘이 잘 가려져 있어서 그거는 조금 거부감이 좀 덜 든다. 아니 근데 그래도 이 입술이 아... 그냥 적으면 돼. 연구원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뽑았나? 기억 안 나. 마지막은 우리 쿠로미 볼게요. 쿠로미
마지막 열어볼 건데 짠, 이렇게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나왔고요. 아, 이렇게 너무 예쁘게 잘 나왔다. 이렇게 꽂아주면 짠, 한쪽 발 살포시 들고 있고, 아니 옷도 진짜 너무 예쁜데? 디테일도 완전 미쳤다. 리본도 하고 있고 완전 그 전통 복장이죠, 일본. 그리고 여기도 쿠로미 모양 이렇게 딱 돼 있는 거. 쿠로미가 진짜 취급이 좋아요. 일단은 메이저 캐릭. 일단 3번 보이시죠? 3번이면 대메이저 캐릭이라는 뜻이거든요. 일단 3번이라서 모든, 거의 모든 산리오 쿠지에 포함이 되어 있고 퀄리티가 항상 정말 좋게 잘 나오는 것 같아. 신경도 되게 많이 쓰고 되게 예쁘게 나오는 편이다. 이전에 했던 해피쿠지 피규어들도 그렇고 그냥 뭐 단독 시리즈도 많이 나오고 워낙 이제 캐릭터가 개성있고 캐릭터의 스타성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해골도 윙크를 하고 있네? 성격과 이런 잔망스러움, 진짜 상품성, 스타성이 되게 좋은 것 같다. 산리오 캐릭터 중에서 가장 아이돌에 적합한 캐릭터가 아닐까, 아이돌상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되게 없어 보이네. 없어 보이는 게 맞고요, 실제로 별로 없어. 피규어를 좀 많이 뽑았어야 되는데 17개 뽑았는데 좀 아쉽긴 하다. 그래도 연구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봤고 또 여러분의 최애인 피규어까지 제가 이렇게 직접 뽑아가지고 눈에다 가져다 드려서 보여드렸으니까 그걸로 된 거겠죠? 만족하시죠? 여러분? 만족하시죠? 손이 부들부들 떨리네. 만족하신다면 좋아요랑 구독 지금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연구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귀여운 연구, 더 재밌는 연구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